지금부터 사통 팔당을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 씨는 아시다시피 서울시 6.4배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신도시와 구도시,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한 순환 도로망 연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동서 및 남북 간의 이동시간 단축으로 해서 화성시 내부 순환망을 구축한 후 주요 간선 도로와의 연계망을 형성하여 6개 도시인 생활권 간의 이동성 향상 및 산업단지 물류 수요 처리를 위한 사통팔달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네 가지로서 첫 번째 내부 순환 도로망 구축, 해완 경관 도로 조성, 안전한 보행 환경 보도 설치, 자전거 도로 조성 순입니다.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동서간 균형 발전 및 장기 개발 계획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서 남북 간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내분 순환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순환 도로망은 총 7개 노선의 연장 64.18km이며 4개 노선 26.11km가 개설 완료되었고 3개 노선 38.07km는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해서 개설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3개 노선은 다란 남양, 내성 동탄, 화성 오산 간의 고속화 도로이며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민간 자본을 포함한 총 1조 7,106억 원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2027년도에 바란 남양 고속화도로의 개통을 시작으로 2031년 매송 동탄, 2032년 화성 오산 고속화도로를 개통하여 내부 순환망 구축을 통한 화성시 동서간 남북 간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좀 흐리게 나온 상황입니다만 지금 현재 실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구간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광역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 매송으로부터 세설동 쪽으로 가는 매송 비문강 고속도로도 그 차원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남의 이태치 지구의 일부 구간까지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이 실선 구간, 3개 구간을 연결하게 되면 내부 순환 도로망이 확보되면서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안 경관도로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관도로를 개설하여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4개 노선에 18.6km이며 현재 2개 노선 7.9km는 개설이 완료되었으며 1개 노선 4.5km는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미개설 1개 송산 고포에서 지하 구간에 해당되는 것을 추가로 6.2km을 2030년도 개설 목표로 추진 중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해안 경관도로 조성을 통해서 화성시 해안가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고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보도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전역에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대적으로 열악한 천안북권의 보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행약자를 위한 장애인 보도시설 및 정비 공사를 포함한 보도신설, 노화 보도 재정비를 2026년까지 총 28.4km 구간에 실시하여 보행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어느 곳에서라도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관내 단절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여 자전거 중심의 녹색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동북권 및 강남 지역은 도심 생활권을 연결하는 간선 기능을 확대하고 서남북권 지역은 해안 및 하천변 도로를 활용한 레저용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는 민선 8기 공약인 남양 공평한 자전거 도로와 바란천 자전거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화성호와 남양호 등 서해안 관광 자원을 활용한 레저용 자전거 도로 조성을 통해
쾌적한 자전거 주행 여건을 확보하여 관광객 유입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하천 자전거 도로 노선을 확대하여 강남 2지구에서부터 남양호 구간을 개설하고 2026년까지 총 8.6km 구간을 재정비하여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적인 도로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